아미 잘못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빨간색 테란 백동준 선수 현재 3연승에 위치하고 있고요. 테란 네. 프로토스죠? 아, 프로토스죠. 잘못 죄송합니다. 프로토스 백동준 선수 삼성 갤럭시 소속.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750를 확보했고요. 이번 맵으로 킹 세종 스테이션 세종과학기지를 골랐습니다. 보시는 진영 11시 진영 너치오 선수 너치오 선수 아, 근데 저 미네랄 적응이 안되네요. 케이크 어쩔 수 없죠. 심지어 지금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이 미네랄 케이크 가지고 지금 대회하는데 이런걸 예선을 했기 때문에 네. 아 짜증날 것 같아요. 아 지금 탐사정이 딱 오는걸 보자마자 몸을 틀었어요. 네, 이게 백동준 선수는 보니까 빌드가 비슷비슷한 게 저그저는 무조건 파일런 서치를 안 해요. 그냥 보화장을 진행을 방해하겠다. 네, 괜찮은 선택입니다. 괜찮은 선택. 많은 프로토스 분들이 그냥 파일런 서치하면은 자원이 많이 안 보이니까 그냥 관문을 짓고 넥서스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정찰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득도 있고. 저거 선수가 준비했었던 전략을 꼬이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앞마당에 보화장을 지으려는 의도가 없는 걸 네. 확인해주고 있고. 양준식 선수는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어떤 걸? 그냥 맞... 배를 불리면서 프로브를 안 보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탐사정을 빨리 보내서 정찰을 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마음은 빨리 가서 막 피해를 주고 싶은데. 혼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양준식에서 옛날에 기억납니까? 저희 그 에이서 팀 스토리커 독일에서 결승에서 문성훈 선수랑 할 때 둘 다 성가스에 죽었는 거 기억납니까? 둘 다 서치 안 해가지고 둘 다 성가스 마인드랩에 그냥 게임이 끝났어. 아 근데 그거 봐도 못 막아. 보면은 좀 나았는데 둘 다 몰라가지고 옵저버도 없고 혼이 안 따라줘서. 아 저 요즘에 게임 안 하는데 한창 연습할 때도 그냥 오른손이 제 시야는 분명히 보이는데 안 봐요 제가. 양준 선수 프로 게이머 후반에 터 나왔죠. 아유 뭐 마인이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확실히 나이가 그러면 그 손이 느려진다는 게 너무 와닿아서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동준 선수는 게임 얘기를 다시 하자면 백동준 선수는 다시 우간을 가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빌드 오더는 항상. 우주가문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백동 너치오 선수가 확인을 못 하고 있고 사도로 정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 지금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백동준 선수는 똑같은 게 항상 그냥 사도 뽑고 서치하고 질럿으로 입고 막아주고 우간을 가고 항상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글링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완료될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 그냥 버리는 사도인가요? 네 그냥 버릴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살리기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안쪽으로. 네 근데 아까도 박명호 선수랑 할 때 그냥 거의 버린다는 마인드로 했거든요. 아 근데 너치오 선수가 이거 움직임을 놓쳤어요. 네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현재까지.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지금 그림자 이동을 써야죠 빨리. 안 쓰네요. 일단 잡히죠. 백동준 선수는 첫 사도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없나봐요. 아 이거는 너는 이미 죽을 목숨. 아 너는 이미 죽을 목숨이다. 그냥 죽어라. 네,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렇게 딸리는 모습. 예언자 하나가 나와서 지금 출발. 예언자 두 기까지 뽑아주는 모습. 이거는 왜 두 기까지 뽑는 거죠? 일단 백동준 선수가 아까도 두 기까지 뽑았거든요. 아 아까도 두 기 뽑았나요? 두 기를 뽑다가 바퀴가 오는 걸 보고 취소하고 공포포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백동준 선수의 그러니까. 기본 빌드 오더는 항상 똑같네요. 지금까지 그냥 우주 관문, 삼 관문, 엔드 그리고 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넥서스를 가져가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너치오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고요. 예, 현재 두 기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두 기까지 했는데 이제 피해를 이제 충분히 입힐 수 있죠. 두 기는 이제 한 방입니다, 한 방. 네. 아 역시 여왕 사거리가 늘어난 게 사거리가 8이죠 시간이 확대네요. 지금 프로토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넥서스까지 연결체까지 가지고 있고 역시 원탑 저그 너치오 선수 그 다음에 그 다음 어택이 사도인 걸 알고 질럿을 찍어주 아 저글링을 찍어주는 모습인데요. 이거 하지만 위험해요 살짝.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너치오 선수가 레어를 두 군데나 가고 있어요. 이건 명백히 실수거든요. 근데 지금 백동준 선수도 굉장히 이거 두 선수가
예언자 하나도 잘렸어요. 게다가 지금 4도까지 이렇게 이러면 굉장히 좀 위험하죠? 세 번째. 아, 이거 별로 좋지 않은 플레이어인데요. 저거 아, 네,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막을 수는 있는데 지금 손해가 막심했죠. 네, 방금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너치오 선수는 레어 취소했고요. 하나. 그리고 아, 히드라덴 가고 있고. 어, 이거 아, 지금 저걸링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 아, 네, 이거 잘 막아 줄 것 같아요. 아, 잘 막았는데 계속 손해 보고 있는 모습. 아, 이 정도면 너치오 선수가 손해겠네요. 파일런 하나랑 저걸링 잃었고, 아, 질럿 하나 잃었고, 저걸링을 한 10기 이상 가량 잡아준 모습. 아, 근데 백동준 선수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파수기까지 찍은 것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좀 파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아까는 박용호 선수랑 경기를 할 때는 제가 파수기를 찍은 이유가, 왜냐면 박용호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저걸링밖에 없기 때문에 찍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백동준 선수는 항상 파수기를 많이 찍네요. 어, 노초 선수는 전진해서 네 번째 보화장을 가져가주는 모습이고요. 어, 보통 선수와 달리 프로토스 전임에도 불구하고 점막에 엄청난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환상 불사조가 아닌가요, 저거? 불사조 하나가 지금 정찰 에 네, 가고 있죠. 불사조 하나는 찍었죠. 네. 하나 찍어서 오버로드 하나 끊어냈었고요. 그리고 노초 선수는 가장 클래식한 전략 중에 하나인 저걸링 히드라 바퀴를 가고 있습니다. 럴커는 아직 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저걸링에 몰아주는 모습. 그리고 백동준 선수는 아까와 똑같이 전멸 출사를 가주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아직 전멸이 완료가 안 됐는데 살짝 위험했어요 방금. 네. 근데 여기 백동준 선수는 특이하게 모선액을 잘 안 데려가주는 모습이네요. 자기 역장에 자신이 있어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파수기 어택 할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 저글링이 지금 뒤를 노리고 있죠? 뒤를 노리는데 마침 딱 모선액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 여긴 안 돼요, 여긴 안 돼요. 네. 그냥 만약에 너치오 선수가 이 파수기랑 추적자를 잡아주는 플레이를 노력했다면 모선액이 없어서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죠? 아,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어지러워요 지금. 아, 지금 추적자 두 개를 추적자 두 개? 이거 실수인가요? 아닌가요? 실수겠죠? 보통 아 실수 같아요? 이렇게 예언 아 그니까 이게 의도한 거라면 두 개가 나오니까 네, 따로 보낼 텐데 네, 나눠서 보냈겠죠. 지금 당황해서 그냥 다급해서 예 네. 뽑은 척 일부러 의도한 척으로 보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근데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올 거라는 걸. 네. 능력이. 예언자가 지금 위에 둥둥 떠 있고 지금 저거 이건 어 지금 분광기? 분광기에서 지금 광전사 4기가 소환된 거 같은데. 네, 예. 어 지금 돌진 업그레이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4질럿을 뽑아서 견제를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너치오 선수는 백동준 선수의 두 번째 베이스를 공격하려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지금 아직 그 적 광전사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네. 안 됐기 때문에 돌진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살짝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FPL을 네,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네. 두 방이거든요.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 나름 백동 선수 지금 네, 나름 분광기를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이거 잡힐 네. 수도 있습니다. 저글링 먼저 와서 그 생각보다 좀 피해를 좀 더 입은 것 같아요. 지금 백동준 선수의 조합 자체가 너무 돌진 광전사 위주라 아무래도 거신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네, 잘못해서 이제 끊겨먹히면 네. 지금 너치오 선수의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드론도 73마리가 있고 지금 럴커도 유지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럴커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토스 네 번째 멀티 지금 노리러 가고 있는데 아직 네. 움직임을 파악을 못했어요. 이제 봤죠? 지금 프로브 던져서 움직임을 봤죠? 아, 근데 거신이 예, 네. 생각보다 많이 나와있어서 예, 이제 바로 뺄 것 같고 지금 너치오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굉장히 아 하지만 이렇게 잃어주는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네, 활발한 것 치고는 이렇게 이득을 많이 보지 못했고 아 이제 이득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굴락으로 넘어가죠? 지금 거신을 옮겼고요. 이제 백동준 선수가 한번 공격을 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치오 선수는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럴커가 8개 정도 있는데 지금 수비를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보기엔 너치오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좋은 게 공격을 돌렸어요.
지금 많은 방어 타워를 지었기 때문에 백동준 선수는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치오 선수는 이런 식으로 근데 공격을 갈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데요, 노치오 선수? 노치오 선수 원탑 저그. 근데 이거 앞을 못 막아요. 근데 앞쪽에 럴커를 네. 최소한 럴커를 좀 더 배치했더라면 네. 저 지금 광자사 많이 살아있거든요. 럴커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럴커가 필요 없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빈집 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은 럴커보단 럴커는 조금만 될 거고 지금 저그 수비 능력 있나요? 저? 하지만 백동준 선수가 이 베이스 두 개를 잃고 너치오 선수가 하나만 잃게 되면 너치오 선수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프로토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지키러 오는데 이게 지키러 오는 게 좋은 판단인지 모르겠는 게 벌써 넥서스 이거 연결체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네요 너치오 선수. 네, 줄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연결체 거신도 잘렸고요. 파스기도 근데 연결체만 점사해 주면은 이거 연결체 연결체 이를 이거 너치오 선수 지금 일 내나요? 근데 네 번째 지금 연결체가 있어요. 두 번째 넥서스도 이런 게 아니군요. 생각보다 뭐 프로토스도 괜찮네요. 병력을 다 잡아주고 거신? 네, 거신 하나 빼주고 좋고. 하지만 두 개의 로보틱스가 다 세 번째 멀티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네 번째 멀티 확인 좀 지금 이거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백동준 선수는 더 이상의 불멸자와 거신을 만들 수 없고요. 지금 템플러 아카이브가 완성되어 있는데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문 숫자가 부족하다던가. 지금 아까 고위 기사를 만드는 모습 보였는데 아직 사이오닉 스톰이 완성은 됐네요. 사이오닉 스톰 완성됐고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관문 숫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너치우 선수의 굉장히 수준 높은 움직임이 이 경기를 되게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유리해요, 너치우 선수. 지금 이렇게 히드라 같이 긁혀주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고요. 히드라는 따로 빼가지고 그리고 히드라가 네 번째 멀티를 공격가주는 양동 작전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이거 네 번째 연결체 못 지키면 지금 이거 넥서스를 지키더라도 경력도 굉장히 소수인데 이거 추가 생산으로라도 뭐 노치오 선수 제가 조지현 선수에게 팀 오픈 토너먼트에서 3대0으로 졌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 경기력은 엄청 좋네요. 이거 잡겠는데요? 만약에 너치오 선수가 여기에 럴커를 더 배치하고 빈집 처리를 갔다면 아니 지금 이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토스 입장에선. 지금 이제 올 걸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너치오 선수 이럴 때 소스나마 저글링을 좀 세 번째 베이스로 공격을 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타락기 좀 퍼져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폭풍으로 지금 많이 잘라졌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 포자 촉수 위치가 좋아서 럴커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 가시 촉수가 아니라 포자 촉수를 깔아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말했듯이 저걸링을 돌려주는 너치오 선수 지금 세 번째 베이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백동준 선수 다시 돌아옵니다. 백동준 선수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너치오 선수의 경기력 엄청 깔끔합니다. 지금 병력 메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 멀티가 깨지면 끝나요. 이 멀티가 끝나면 깨지면 미래가 없죠. 근데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금 추가 생산된 광장사에 막히는 모습이고 지금 인구수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네, 백동준 선수의 움직임 지금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네, 백동준 선수가 항상 이길 때 승리 공식인 분광기로 흔들고 정면에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살모사까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금 점점 인구수가 벌어지고 있고 일꾼 숫자가 30기 넘기 차이 납니다. 이쪽 길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 거신이 만약에 그 분열기였다면 조금 더 럴커를 잘 잡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백종준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이 마음 알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백동준 선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치오 선수는 당연히 공격을 갈 수 있죠. 세 번째 멀티로 그렇죠. 지금 럴커만 계속 만들고 있는데 다섯 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너치오 선수 왜 다 돌아오죠?
거대 둥지탑도 만들고 있고, 아 이거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나옵니다 지금. 아 예, 지금 백동준 선수 거의 올인이죠 이 정도면. 네, 살모사 한 기만 잘 써주고 저 활류만 안 맞지 않는다면. 활류가 활류 안 아 활류 안 들어갔고요. 흑구름 들어갔고요. 아 흑구름 들어갔고요. 어 백동준 선수의 사이오닉 스톤 엄청 잘 들어갔는데. 아 지금 병력이 아 지금 싸먹히는 구도라. 프로토스 잘 싸웠는데 럴컬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네, 프로토스가 굉장히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병력의 차가 엄청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쉽네요. 저그는 지금 다섯 번째 처리까지 피고 있어요. 아 노치우 선수 경기력이 엄청 깔끔합니다. 아 시작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되게 단단하네요. 아 이거는 이제 역전의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너츠 선수 얼마나 유리한지 알죠? 지금 공격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 백동준 선수의 맵픽 너츠 선수에게 손을 들어주었네요. 이 세종과학기지 맵 빈집털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반측선도 늦어서 교전도 잘 싸울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아칸이랑 불멸자를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의 고급병력이 없는데요? 예, 번지터만 좀 빨랐더라면 살짝 이 교전에서는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백동주 선수는 질럿밖에 못 만들어요. 아 지금 폭풍도 들어가지고. 아 폭풍이 질럿 위로 올라갔죠? 아 이거는 이제 GG. 아 GG 오.